지금 조문하시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령대가 비슷하신 연령대이신 것 같아요. 이번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고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랑 남자친구는 그 사건 현장에 있었거든요. 불과 한 4, 50m 떨어진 곳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참혹한 현장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도 그런 희생자 중에 한 명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일 같지 않고 그래서 남자친구는 이제 CPR까지 심폐소생술까지 도와주고 참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살아 돌아오시지 못한 마음에 그 죄책감이 좀 커서 마음이 되게 무거운데 그래도 남자친구를 좀 제 위로를 먼저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새파랗게 젊으신 분들의 그런 마음에 저도 조금 같은 나이대로서 참 슬픕니다.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유가족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참 이쁘고 참 멋진 아들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희를 많이 걱정하셨었거든요. 그래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저희도 같이 공감하면서 늘 기억하고 저희도 그분들이 사셨던 그 사실 이런 인생을 저희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CPR을 참여하셨던 만큼 더욱더 많은 충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이 현장 바라보시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 또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왜 이런 일이 있었나라는 혹시 생각은 하시지 않았나요? 사실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저 지금은 왜 일어났는지 보다는 그렇게 사건 현장에서 참혹한 일을 당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게 먼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현장에 계셨던 만큼 또 많은 충격 받으셨을 텐데 정말 마음에 깊은 위로와 또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